골드클럽 안토니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토니오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연과 신청곡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형,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건실한 유부남인데요. 제 아내는 천혜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사건건 잔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신청곡은 크라잉넛의 말달리자로 짜증난 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세요. 신청곡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에 잔소리 안 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 제 아내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애가 일남이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서 그 집엔 딸만 둘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를 짝짝이보면서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큰아들 하나 키우는 기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엄마가 둘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잔소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이 하루에 사용하는 이 단어 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하루에 2,000단어, 여자는 하루에 6,000단어. 무려 남자의 3배죠. 근데 남자들은 회사에서 2,000단어를 다 쓰고 집에 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6,000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남자들은 결론이 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결론이 날 때까지 쉴 새 없이 차차차차차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근데 여자들한테 말을 하지 말라는 건요, 하루 종일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것보다 더 심한 고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통신수단은 3위 전화, 2위 인터넷, 1위 여자들의 입, 바로 수건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이 대화라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내의 잔소리를 대화로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방법도 좀 예의치 않다 싶으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외식을 하라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썼더니 아내의 잔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외식을 하고 와이프는 매주 목요일 날 외식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 둘이 따로 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떨어져서 외식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노래 말 달리자 좀 부담스러운데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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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내 말 들어 우리는 달려야 해 바보놈이 될 순 없어 말 달리자 닥쳐! 닥쳐! 다음 사연 닥쳐! 예. 저는 초딩 때부터 일관되게 저주받은 하체라 불리는 여대생입니다. 상체에 비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가 너무 뚱뚱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키니진이나 미니스커트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왜 남자들은 여자 다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지 정말 변태 같습니다. 신청곡은 지금 제 심정을 담은 노래 울고 싶어라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요, 이 의외로 하체 비만인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명도 참 많죠. 인어공주, 코끼리 다리, 5588. 이 5588은 뭐냐면 상위 사이즈는 5, 하위 사이즈는 88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신 분들이에요.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드레스나 한복만 입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뚱뚱한 여성들, 이 종류도 참 다양한데, 특히 상체가 뚱뚱한 여성들, 이런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도 꼭 길거리에서 만나요. 왜냐면은 날씬한 다리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체가 뚱뚱한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면 꼭 찻집에서 만납니다.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상하체가 다 뚱뚱한 여성들은 대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주로 방송국에서 만나는 모양이죠. 근데 이 저주받은 하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이 뭐 뾰족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기의 단점을 감추지 말고 자신있게 드러내라. 그러니까 맨날 하체 비만이라고 힙합 바지나 긴 치마만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아, 쟤는 하체 비만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스타킹도 빨간색 스타킹을 신고 당근처럼 다니든지 노란색 스타킹을 신고 단무지처럼 다니든지 더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굵은 다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개성이 강한 이 패션 감각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성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패션이 되지만은
실패하게 되면 저기 뚱뚱한 게 미친나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하체 비만이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막말로 상하체가 다 뚱뚱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 사연에서 남자들이 왜 여자 다리만 쳐다볼까요? 변태 같아요 그러셨는데 그거 정말 큰 오해입니다. 남자들 여자 다리만 절대 쳐다보는 거 아니고 가슴도 보고 얼굴도 보고 엉덩이도 보고 두루두루 다 봅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울고 싶어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근데 이 타고난 몸매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바꿔보시면서 웃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신청곡을 제가 임의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안토니오 김혜수 고맙습니다. 까달라고요. 뭘 고맙다고 그래요. 까주세요. 까세요, 빨리. 네, 빨리. 네,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네, 까놓고 얘기합시다. 양상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까놓고 얘기합시다의 주제는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까놓고 얘기해서 다 똑같습니다. 네? 아니, 예식장이 무슨 신랑 신부 찍어내는 붕어빵 기계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하객들은 신랑 신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예식장의 메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식이 시작되면 하객들 없어. 다니까 식당이 다가 있습니다. 예? 결혼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양가 어머님들의 화촉점화입니다. 예? 화촉점화, 결혼식의 그 고귀함과 그 성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불을 딱 밝히는데 예? 그 알리는 걸 갖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게? 네? 아니 이게 간편해서 그 높은 데 불 붙인다고 시간 단축돼서 그건 예식장에서는 좋아할 만하지만은 모양새 안 나게 이게 뭡니까? 네? 아니 하객들한테 무슨 불판에 불 피워서 삼겹살 구워주려고 그런 겁니까? 네? 주례사만 하더라도 그래요. 다 똑같고 다 지루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지루하니까 오죽 결혼식이 지루했으면 이런 신랑 신부가 나타났겠습니까? 예? 지루한 나머지 지네끼리 즐기는 겁니다. 봐! 하객들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꾸 여기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나 좀 봐! 여기를 보지 마. 나 좀 내가 얘기한 사람을 봐야죠. 이제 사진 그만 보세요. 사진 그만 보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전혀 모르니까 대략 좋은 얘기만 합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 그 주례사를 코미디계 아주 유명한 PD분께서 주례를 보셨어요. 제 소개를 할 때 우리 한상규 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코미디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개그맨으로서 얘기하자마자 장래가 막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척들도 내가 개그맨인 줄 몰라요. 방송에 나오지를 않으니 나도 내 얘기 아닌 줄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주례사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저희 코미디계 대원로 선배이신 배삼년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본 게 기네스북에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주례사. 주례사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살아! 이거 한마디로. 명언이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에게 이거 한마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슴에 그냥 와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 아버지입니다. 신부 어머님들은요, 신랑 어머님들은 나와서 이 불이라도 이걸 따따따따 이렇게 붙이려고 했죠. 신부 아버지는 신부 데리고 워킹이라도 한번 했죠. 신랑 아버지는 하는 게 없어. 그냥 조상차 의자에 앉아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바에야 업자들 돈 주고 주례사 시킬 바에 차라리 신랑 아버지를 주례사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식의 가장 그 핵심되는 주인공이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한 4주 전부터 마사지 받고 별의별 준비를 다 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마사지 받으면 뭐합니까? 에? 당일날 화장 그렇게 신부 메이크업 그렇게 떡칠하는데 그렇게 떡칠하는데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티나? 왜 티나? 그게 안 나죠. 누가 팡나가 따라하려고 그랬어요. 에?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피부가 좋아야지 화장을 잘 먹는다 그러잖아. 화장 잘 먹으면 뭐합니까? 면사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고 결혼식 반 이상을 뒤돌아 서 있는데. 에? 그러면 신부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일생일대 한 번인데. 그렇죠. 한 번이죠. 그럼 지네만 한 번이고 뭐 우리들은 두 번이야? 어? 남들은 뭐 두 번, 세 번 됩니까? 그리고 웨딩드레스 한 3일 밤낮으로 여자들은 고릅니다. 근데 남자는 턱시도 5분이면 끝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치수만 재면 끝납니다. 그게 무슨 자기들만 왜? 우리 뭐 두 번, 세 번씩 가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부는 주인공이니까 그 꾸민다고 봐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 친구들 왜 지네들이 신부 메이크업하고 머리 말고 백화점 옷 사입고 왜 이렇게 치장하고 오는데? 에? 저봐 저 기어박는 거 보니까 바로 저분인가 봐요. 에?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면 가장 남는 게 바로 비디오랑 결혼식 앨범이 남습니다. 근데 비디오를 보면요 친구분들이 메시지를 남기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날밤 잘 보내. 한 번만 해. 뭘 하라는 건지. 어? 나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신랑 신부가 그날이 첫날밤인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난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응? 근데 결혼식 앨범은 정말로 유용있게 쓰입니다. 꼭 챙겨두십시오. 언제 쓰느냐. 나중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요. 그 인간이 내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확인할 때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결혼식이 끝이 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웨딩카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잠깐 공항까지 가는데 그것도 남들 한다고 차에다가 비싼 차 또 빌려와가지고 오픈카 빌려와가지고 풍선 붙이고 리본 달고 무슨 꽃 장식 이렇게 붙이고 달면 뭐합니까? 올림픽대로 타자마자 다 떨어져! 어? 달리는데 인천공항 가면요 차가 무슨 거지꼴이 돼 있어요. 아, 더러워 죽겠어. 어?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어?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올해 결혼을 예정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그 웃긴빵 홈페이지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사회를 꼭 받는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복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사회만 전담을 해서 한 120쌍 정도 사회를 봤습니다. 그중에 한 600쌍이 지금 이혼을 한 상태고요. 100쌍이 소송 중이고 지금 7쌍이 연락이 안 되는데 엊그저께 한 쌍은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그러더니 둘이 싸워가지고. 아무튼 결혼식은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란 얘기죠. 네,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상혁이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청인 유설의 장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때까지 참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 같은 데 이제 실내 디자인을, 이러고 이렇게 다 이쁘게 막 돈 쳐들어가지고, 생돈 날려가면서 이러고 해놓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도 다 이제 이쁘게 돈 쳐들어간다고 좋게 되는 게 아니오. 이 인테리어에도 다 그 저희 풍수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요즘에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저기가 있는데 내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먼저 좀 해봐야겠어. 이 현관이 저기 동양으로 나와 있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 그래요. 저기 남양. 북향. 서양. 뭐 집주절도 없는 거야 뭐. 문 없어? 뭐 저기 벽 뚫고 들어가나? 땅굴에서 사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알았어. 일단 오늘 저기 수준을 알겠어. 그래요. 저기 그 현관은 그렇다 치고 일단 현관을 일단 딱 들어갔어. 현관을 딱 들어갔을 때 이 딱 정면에 거울이 있다. 이 저기 현관에 딱 거울이 있으면 말이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기. 행운이 달아나. 일단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울 있으면 그걸 딱 반사시킨단 말이야, 행운을.
그리고 그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심장병에 어? 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 아우. 아우. 이건 뭐 난 한 7번 쓰러졌으니까. 참 안 좋아. 그 거울이 정면에 있는 거는 어?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을 조금 이 혼란시키는 어? 그런 게 있어. 큰 거울은 어? 그게 저기 이제 맞잖아. 이 사람이 여자 같은 경우에 거울 전신 거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큰 거울이니까 자기 몸이 좀 날씬해 보이고 어? 좀 허리허리한 것 같고 그런단 말이야. 밤중에 비벼가지고 그걸 처먹는 거야 또. 날씬 한 줄 알고 이 거울이 홀려가지고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그래요. 아무튼 이 거울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집 현관문 바로 정면에 두는 건 좀 안 좋고 어? 옆자구로 두든가 어? 아니고 좀 너무 큰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어? 좋아.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침실에서 있잖아. 어? 침실에서 다 커튼들이 있을 거예요. 침실에 커튼인데 커튼이 이제 조금 이제 두꺼우면은 어? 두꺼우면은 좀 안 좋아. 커튼이 어? 침실 커튼이라도 좀 두꺼우면 안 좋아. 얄쌍하고 어? 좀 이런 것들이 좋아. 근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어? 이게 내가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게 마트 봐봐 이거. 어? 커튼이 이게 딱 어둡게 어? 두꺼운 게 있으면 어둡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 대난이 됐는데도 이게 어? 오밤중인 줄 알고 쳐다다가 어? 12시에 눈 따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부장한테 기싸대기 맞고 쫓겨가고 어?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럼 또 직구석 들어가지고 또 이거 다 따라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돈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 이게 사실이니까. 저기 우리 남자분은 어? 집안에 그 침실에 커튼 있어? 커튼 없어? 아 침실에 유리창인 거울 저 깜빵 사러? 어떻게 된 거야? 커튼이 없대. 그래요. 아무튼 이 깜빵은 잠깐 외출 나와서 이거 구경 왔나 보네. 그래요. 저기 그리고 이제 거실 쪽에 있잖아. 어? 거실 쪽에는 이 그 조명을 다 했잖아. 이 우리 형광등이. 형광등이 있는데 이게 좀 환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환하게? 어? 아우 오늘 다 점쟁이들만 왔나? 딱딱 맞추네? 그래요. 이 환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좀 어두우면은 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첫째로 금전운이 집안에 계속 돈이 어디로 가서 새 나가는 거예요. 어? 집안에 어두운 게.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 다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집안이 좀 어둡다 이러면은 이제 애들 있잖아? 애들이 이제 뭐 이게 책도 읽고 TV도 보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좀 환하게 해놓고 봐야지 눈이 좋아지는지 말이야. 그거 본다고 이게 눈이 다 나빠져가지고 안경 사달라고 또 징징대 싸고 어? 그럼 안경 처해주면 좀 나이 처먹으면 이것들 이거 코 주저앉는다고 라식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요? 어? 나노 내 새끼인데 해줘야지. 어? 그거 해주고 그럼 돈이 그냥 그런 대로 술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어? 이게 또 불 또 어둡고 이러면은 또 얼른 자야 되잖아. 어? 이거 또 자면 또 그냥 자나? 어? 우리 옆집은 맨날 그렇게 어둡게 해놓고 살더니 애가 넷이야 지금. 어떻게 그래 지금 또 하나 들어찼어. 어? 기술이 그러고 좋아. 어? 그런 기술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튼간 이 거실 어? 집안 분위기는 좀 밝게 어? 밝게 해놓는 것이 좋다. 이거 이제 빠짐으로라도 이제 애들, 어? 애들하고 이제 뭐 각자들 이제 공부방이 있을 거예요. 어? 공부방. 어? 없어? 어? 네, 그 집안에 책상 있지? 그 자기 방 있나? 아, 그래. 현관문을 딱 들어갔다. 이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면 책상이 어느 쪽에 있어? 왼쪽. 왼쪽? 왼쪽에 있어. 아유, 그거 저기 집안에 그 불이 날 그건디. 큰일 났네. 어? 그, 저, 다른 사람은, 어? 그, 저기, 우리 옆에 분은? 오른쪽이요. 오른쪽? 집이 무너질 그건데. 왼쪽으로 옮겨, 어? 불 나는 게 낫지, 그래도. 무너지는 것보다, 어? 그럼 저기, 정면에 있다, 어? 어, 그래, 정면에 있는 사람들 많네? 정면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저기, 사람이 정신이 사납고, 어? 정신이 산만하고, 항상 이 불안해하고, 어?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어? 근데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집안에 애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것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어? 이게 방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책상이 정면에서 그러면은, 어?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있잖아? 이렇게 엄마가 들어왔을 때? 뒤돌아서 앉아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들 알잖아? 어? 어? 참. 공부하는 줄, 엄마 이렇게 방문을 열고 앉아있으니까 공부하는 줄 알고, 아유, 우리 아들 내미가 참 열심히 하네. 근데 어느 날 과일이라도 좀 하나 갖다 달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 그래 늘고 또 여기 다 컴퓨터 있잖아. 컴퓨터 이렇게 야동이라도 한번 볼라 치면은 조마조마해 이거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이건 전쟁 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 이게 조마조마하고 이게 정서가 불안해지고 가슴이 막 콩콩 뛰고 이런단 말이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얘기한 것들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이렇게 다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물 짐승 가축의 박사 애니멀맨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한 동물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동물은요, 저처럼 인간에게 아주 이롭고 여러분들처럼 징그러운 동물, 바로 거미입니다. 자, 거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거미의 종류는 약 4만 종 정도가 되는데요. 자, 크게 나누면 장수거미, 왕거미, 무당거미, 호랑거미, 땅거미, 스파이더맨, 그리고 가수 거미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가장 먹이를 잘 잡는 거미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거미손 이은재 거미죠. 예, 놓치질 않아요. 빠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 거미 중에 가장 맛있는 거미는 바로 풍선거미입니다. 예, 가장 맛있는 거미 풍선거미죠. 아이고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예, 아유, 웃기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예, 그렇습니다. 장난 그만하고요. 거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진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는 곤충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그래, 못 배운 분들 잘 그러시죠?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웃어만 가는 게 아니라. 자, 곤충이 아니라 거미는 거미과 동물입니다. 그래서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곤충은 다리가 새싹 6개죠. 자, 거미는? 그래요. 몇몇 지금 대학 나온 분들이 네, 8개라고. 네, 새싹 8개입니다. 자, 그리고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등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미는 2등분입니다. 그럼 2등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예. 자, 거미 2등분 하면 죽습니다. 모든 거 2등분 하면 죽어요. 예. 저도 2등분 하면 죽고요. 자, 그리고 거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가수 거미죠. 예. 이름이 특이하게 곤충 이름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가수 이름이 곤충이나 동물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자, Fly to the Sky. 하늘을 나는 파리란 뜻이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NRG. NRG는 뭘까요? 노린재입니다. 그 방구벌레 노린재 아시죠? NRG, 노린재죠. 그리고 BMK는 뭘까요? 밥먹이. 자, BMK 밥먹이고요. SS501. 사슴 500 한 마리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가수 이름들이 상당히 특이하고요. 자, 가수, 그리고 거미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인물이 스파이더맨.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환청이 들려갖고. 아무튼 누가 얘기했죠? 스파이더맨이죠. 예. 그런데 스파이더맨 하면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거미는 엉덩이에서 거미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파이더맨은 이 손목에서 이렇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이거 궁금하셨죠? 그래요. 저 몇 명 그랬습니다. 저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혼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몇몇 궁금했던 거, 두세 명 궁금했던 거, 예?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스파이더맨, 그 정의용사 스파이더맨이 저 엉덩이에서 제 거미줄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자, 건물을 또 슉 싸가지고 이게 옮겨 다니겠죠? 계속 해야 되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딱딱을 만났다. 아야! 예. 쏜 다음에 또 이렇게 거미줄로 휘감쳤죠. 몸을 휘감은 다음에 이렇게 뭐 끌고 다니겠죠. 이건 보기 안 좋습니다. 예? 바로 코믹 영화 돼버려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멋있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와우! 아무튼 이제 이제 스파이더맨의 엉덩이 비밀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스파이더맨이, 그 박사들이 연구하던 슈퍼 거미에게 물려서 초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밀리에, 카이스트에서 슈퍼 거미를 연구 중입니다. 진짜예요. 저도 말하면서, 거짓말 같지만, 아무튼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그 슈퍼 거미를 한 마리 갖고 왔거든요. 자, 공개할게요. 예. 슈퍼 거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죠? 뭔가 틀리죠? 슈퍼곰이. 어이구야! 야! 이게 보세요. 날렵한 거 보세요. 이거 움직이는 게, 털도 그렇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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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금 슈퍼곰이한테 물렸는데, 괜찮겠죠? 야! 어,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와! 예! 예! 야! 철근을 휘었어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스파이더맨이 됐나 봐요. 하! 어, 왜 난 안 나오죠? 왜 난 엉덩이에서 나오죠? 저는 왜 엉덩이에서 나오죠? 자, 아무튼 제가 스파이더맨이 된 이상 지구를 지키러 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맨이 아닌 스파이더맨 김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괴롭고 한심해서 우리 둘이 술 한잔 했습니다. 아, 친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탤런트 김희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쁩니다. 자, 김희선 열렬한 팬인데. 이쁩니다. 어제도 김희선 나오는 드라마를 다 이쁩니다. 누구십니까? 저분 김희선 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김희선 닮았습니다. 어이구, 봅시다. 닮았습니다. 어디 이분이야? 이분이야? 이분 닮았습니다. 이분이요? 이분 닮았습니다. 아, 내가 김희선 씨 삼행시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분에게. 김희선인가? 희. 희선인가? 선. 섬유영년에. 몰라. 섬유영년 몰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닮은 친구도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눈이 크셔가지고. 네. 그 슈렉의 고양이 닮았습니다. 그 이쁜 고양이. 네. 그 귀여운 고양이. 네, 그래서 직접 고양이로 삼행시 적어보겠습니다. 문지어 주십시오. 어! 고양이로. 고! 고양이 어디야? 오. 양! 양치는 사랑해주고? 오! 이! 이리와, 우리 애기. 와!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몰매 맞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우리 삼촌이 하얀다. 우리 삼촌이 전문대 나와서 사연이 온다는데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사 똑바로 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가셨는데 그건 너무 멀쩡합니다. 자꾸 때리십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이 10년째 지금 만년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삼촌이랑 술을 먹는데 비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신세 안 따르라고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가족 보기도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삼촌이 다음날 부장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그렇구만. 내가 어제 그 저희 산소를 갔다 온 다음부터 말입니다. 아나가 자꾸 이상하게 하얀 게 지금 혹시 하얀 거 못 봤습니까? 뭐가 있다 그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부터 길에 나올 때마다 저 하얀 물체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하얀 물체가 계속 눈앞에 얼굴에 그리는 거야. 그래. 하얀 물체가 있습니다. 다 필 묻었습니다. 저도 사실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시골에 갔는데 옛날 그 푸세식 경기가 수세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릴 때보다 안 무섭겠구나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수세식 경기 밑에서 귀신이 손을 뻗치면서 빨간 유지유카 파란 유지유카
그 변기 안에서 뭐 하십니까? 변기 안에서 술 한잔 했습니다. 변기 안에서 술 먹으면. 대단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대결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말입니다. 요즘은 그 가족들이 말입니다. 주다 보니까 말입니다. 네. 내가 당신 그 뭐야 그 누님이잖아 누님. 네. 40살 드신 누님 있잖아. 네, 40살 드신 우리 누나. 근데 40살을 드셨는데도 네. 몸매가 그냥 처녀같이 늘씬하시고 모델 출신입니다. 황신의 뺨따구로 그냥 세대 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한. 아, 모델 출신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제 봤습니다, 제가. 어디 해변에서 봤습니까? 야동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우리 누나 할래? 무료 가입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했는데 이미 가입됐다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형도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집안의 18대 장손이 아닙니까? 우리 박씨 집안의 침이 왜 나오는 게 박씨 집안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 공부도 잘하십니까?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남자답지. 이번에 태국 유학 가셨죠? 같이 유학. 태국 유학 가서 뭔 공부를 했길래 형이 누나가 돼서 돌아왔습니까? 그 태국 이름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던데. 나 소리 못해 이제. 너, 이런 십장생이. 이런 전라도 게시판이 맞는 거야. 일로 와. 야, 간장 게장 먹고 싶냐 너. 너 이런 꽃 같은 놈을 만나. 일로 와 이거 한국 사람. 너 일로 와 이거 우리 형을 뭐라고요? 야, 진짜. 안녕하세요. 양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성들이 많이 꿈꾸는 신데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신데렐라 정말 착한 여자죠. 그렇게 착하니까 왕자님 만나서 신분 상승하고 팔자 핀 거지. 요즘 여자들 그 반도 못 따라가면서 그냥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무지하게 시달립니다. 요즘 여자들 누가 구박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 집에서 잘해줘도 나오고 싶어하는 언니들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언니가 야 언니 파티 갔다 올 동안 너 청소 다 해놓고 다림질 다 해놔. 미쳤어? 나 같으면 안 해. 언니가 또 하겠어요? 하겠어요? 봐봐 다 안 한다 그러지. 그냥 죽이네 살리네 싸움이 나든지 집을 나오든지. 그렇지만 신데렐라는 합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호박으로 만든 그 마차에 유리구두 신겨가지고 무도회장 보내주잖아요. 착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무도회장은 좀 꾸며야 갔나 봐요. 요즘 제 주위 친구들 야 며칠 뒤에 나이트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입고 갈지 고민이야. 집에 가서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내가 이놈의 살을 진지게 뺄 것을 나도 진지게 뺐어야 돼 이거. 그래놓고 친구가 야 너 신경 좀 썼다 이러면 어머 야 나 옷도 없어가지고 대충 입고 왔잖아. 그러다 입는 문 없는 문 죄다 부려놓고. 그런데 왜 멋을 이렇게 내야 나이트를 가나요? 왜? 부킹 때문에 그러나? 부킹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주위에 이제 이쁜 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갔어요. 그럼 왜 웨이터들이 좀 이쁘다 싶으면 막 손목 끌어다니고 막 부킹시키잖아요. 내 친구들 난리 난 거야. 얘 막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왔다 끌려갔다 왔다. 난 누가 데려가질 않아. 가만히 있는데 속도 모르는 친구가 오더니 야 희성아 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너도 부킹해. 내가 이것을 죽여버려 그냥. 그럼 너 어떡해. 내가 큰 소리 쳤지요. 야 지들 진짜 격 떨어지게 큰 거 할래?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 아무튼 렐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렐라 언니랑 왕자님이랑 첫눈에 반해가지고 계속 춤을 추잖아요. 근데 너무 순진한 건 넌 12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무작정 막 뜹니다. 요즘 여자들 엄마가 너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다리 몽댕이 붕질러 버릴 거야.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해야 씨알이나 먹히간. 그때가 물이 제일 좋은 시간인데. 다음날 12시에 들어가지. 그리고 오만 가지 핑계는 다 됩니다. 엄마 내일이 시험이라 도서관에서 나를 세야 되고 도서관에서 날 세고 공부한 언니가 술 냄새는 왜 나며 오바이트는 왜 하냐고. 근데 더 나아가면요 좀 남자 괜찮다 싶잖아요. 그럼 이런 언니들 있어. 눈 살짝 풀려가지고 오빠 오늘 들어갈 거야. 꼭 이렇게 똥글맹이 그려줘야 돼. 이러면서.
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렐라 언니가 급하게 뛰다 보니까 유리구두가 벗겨지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수작 같은데 이렇게 잔머리 굴릴 언니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순진하다니까. 요즘 여자들 일부러 벗어놓죠. 작업해야 되니까. 저는 구두를 벗어놓는 건 아니고요. 술을 먹다 일부러 정신을 놉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을 놔도 다음날 눈 뜨면 집이다. 인간들이 내가 그렇게 집에 안 간다는데 그렇게 집에다 모셔다줘. 어찌나 착하고 고마운지 몰라. 한 번은 제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자가 있고 낯선 방이에요. 어머 이거 어떡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뭐. 근데 좋다 말았잖아요. 남동생 방이야. 내가 술을 먹고 남동생 방에 갔을 게 잔 거지. 동생이 발로 툭툭 차면서 이러더라고요. 야야 웬씨요. 일어났으면 꺼져. 응? 민망해라. 그리고 이제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들고 직접 주인을 찾아들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언니들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성질 급하신 분들은요 갑자기 입 떴답니다. 어! 아무래도 당신이 왜 이렇게 웃어? 경험 있으신가? 제일 좋아하시네. 어? 제가 아는 오빠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떤 여자가 스토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더래. 근데 하도 안 만나주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오빠 나 아무래도 오빠 애기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언제예요? 근데 오빠가 한마디 탁 싸줬더니 연락이 뚝 끊기더래. 야 애나면 택배로 붙여. 어? 참 남자 때문에 거짓말하는 여자나 택배로 붙이라는 남자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고박했던 언니들을 다 불러들여서 행복하게 살면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착해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 세상에 처음 봤네. 우리 같아봐. 우리도 뭐 잘 살면 뭐 친구나 언니들 부르지요. 염장지를 나고. 아우 뭐 일하시는 아줌마가 어떻고 외제차가 어떻고 좋은 땅에 나왔는데 거기다 계집이나 하나 지어야 될까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신데렐라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렐라 언니 같은 순수함과 착한 마음을 본받자고요. 뭐 요즘 세상에 너무 착해도 안 되고 너무 순수해도 안 된다. 당하고 산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복받는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동화 속 그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솔로들에게 연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이트 코치의 홍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0번 시도하면 101번 성공하는 남자 정명훈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명훈 씨, 예. 어떻게 100번을 시도했는데 101번을 성공할 수가 있죠? 아, 한 번에 두 명 걸린 적이 있어요. 아. 명훈 씨는 뭐 특별한 이상형이 있나요? 아, 이상형이 있죠.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뭐 이쁘고 돈 많고 뭐 몸매 좋고 뭐 피부 뽀얗고 뭐 그런 여자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철이 들고 이제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여자들이 더 좋아. 같이 나들 미쳤구나. 자, 어쨌든 이번 주에도 나이트 부킹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뭘 배우고 싶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여성분과 편안하게 술 마시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일단 경준 씨 스타일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 좋아요. 아가씨 일어나세요.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부킹에서 결혼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술 드릴까요? 아니, 저 술 못해요. 아, 그럼 물 드릴까요, 물? 여기 뭐 약수터니? 네. 아, 저기요. 저희 짠 할까요? 예? 짠. 답답하다. 아니, 짠 하면 재미없으니까 러브샷이요,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이요? 아, 아. 저 갈래요. 아니, 되게 매너 있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왜? 되게 매너 있게 뽀뽀도 하자 그러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자가 남자가 리드해주길 원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좋아요. 깔라.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술 달라고요? 네? 무슨 앉자마자 술이야. 알았어. 예, 네, 아, 자, 드세요. 예? 네? 같이 마시자고요? 네? 나 미치겠네요. 술 잘 못하는데. 예. 네. 예? 네? 짠! 네? 안. 알았어. 예? 네? 러브샷! 아니지. 초면에 러브샷! 와, 진짜, 알았어. 예? 목 뒤로 러브샷! 아니요, 저 그게 아니라. 우와! 웃기는 거라네, 알았어. 아, 나 오늘 진짜 제대로 걸렸네, 내가 진짜. 부럽지. 아니, 근데 실제 예.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먹힐까요? 먹히죠. 저는 됩니다. 예. 네. 근데 뭐 유머러스하게 하는 네. 거는 뭐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어디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전 재밌는 남자 좋아해요. 아, 재밌는 남자. 어떤 잼? 딸기 잼? 포도 잼? 재밌어. 잼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그만해요. 진짜 그만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 진짜. 뭐야? 찌지복 말벌거리 아무것도 없다. 미친 거 아니야? 오, 미친 거 아니야? 짜증. 정신병자냐? 아니 근데 솔직히 명훈 씨도 평소에 썰렁한 유머 많이 하시잖아요. 아 평소에 썰렁한 유머를 할 때가 있어. 왜 사람이 네. 맨날 웃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줄 알아야죠. 아 그럼 직접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예, 좋아 일로 오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팁 좀 주세요. 삐질 거야. 안녕하세요. 그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재밌는 남자 좋아해요. 아 재밌는 남자? 딸기잼? 포도잼? 얘도 이러네. 재미없거든요? 내가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웃기려고 했으면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 그럼 한번 웃겨봐요. 그러면 내가 원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뭐 하나도 안 똑같잖아요. 얼굴이 똑같잖아. 이거 사이즈. 오빠 재밌지? 딸기잼? 포도잼. 떡잼? 발라먹기 식빵 주세요. 아이 귀여워. 너가 더 귀여워. 아 그러니까 썰렁한 유머를 재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명훈 씨처럼 한다면 언젠간 커플링을 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데이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밴드 저는 목소리를 맡고 있는 최현진이고요. 얼굴을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민희 씨. 네. 요즘 그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비록 잔류 스타지만 이제 그만 잔류하고 한류 스타 되고 싶어서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화 연기가 필수예요. 영화 연기 제가 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초록물고기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 초록물고기에서 한석규 씨가 문성근 씨에게 칼을 맞고 차 앞유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장면. 예, 그 장면을 제가 저도 알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장면을 한류 열풍에 어울리는 OST까지 곁들여서 제가 음악까지 넣어서 예. 그럼 제가 큐를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큐. 아 문성근 씨한테 칼을 맞고 차 앞유리에 지금 기대서 숨을 몰아쉬는 장면. 아, 좋았어요. 대박이었어요. 예. 똑같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영화 캐스팅은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도 그 한류 하면은 예. 가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는 저희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곡들이 데이트를 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곡을
번안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근데, 진출을 위해. 저희가 그 영어에 대해서,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 네, 중국어에 예. 대해서 좀 서툴고, 예.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저희가. 단시간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롬프트라는 걸 저희가 예. 만들었거든요. 가사 아직 못 외워서, 예. 앞에 계신 분께서. 예, 앞에 계신 분께서 이거 저희 밥 터트린 분 가사가, 말고. 예. 네, 그 옆에. 잘 보이도록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좀 더 높이 들어주세요. 예. 더 높이 이렇게, 네, 높이. 높게. 예. 예. 아, 이제 잘 보이네요. 아니, 저기 이거를 좀, 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이쪽에서 좀 보이게. 예, 예. 예, 이쪽. 이쪽도, 아, 예, 예, 예. 예. 네. 아, 이제 잘 보이네. 이제 내리셔도 되고요. 예, 버리셔도 돼요, 이제. 그러면 네. 저희가 한류송 준비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네. 주세요. 싹신스 쓰실 때요. 성녀 따봉이요. 마이마나 성녀허니. 심장 원약할 때도 성녀 따봉이요. 오이양 하오야 주와웨이. Thank you. 사랑해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한류 드라마 OST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겨울연가의 연삼아 배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우스의 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시 볼 수 없다면 나를 찾고 있는 너의 모든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바보처럼 이제 와서야 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어 네가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날 상처받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 스쳐가는 인연이길 바랬어 아픈 상처만 내게 남겨질 테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주겠니?